탑 다섯 곡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안의 화제예요. 싸울 적자에 곡식곡자를 써서 적곡이라고 합니다.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기원하며 먹었다고 하죠. 스페인 그 산티아고로 가는 그 순례자들이 그 몸의 짐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몸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간간하면서도 쫄깃쫄깃하고 알큰하면서도 배릿하기도 한 이것을 한 접시 소복하게 밥상에 올려놓고 싶다. 정말 침이 막 군침이 막 돌아. 오늘의 식재료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짠! 조개입니다. 찬바람 싱싱 불면 더욱 생각나는 이것. 바다를 머금은 풍미에 쫄깃한 식감. 까서 먹는 재미까지. 여보게, 어서 어서 조개. 지금 껍질 이거 봐. 살아있어요. 이 중에서 네.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위해서 먹었던 조개. 네, 전복이죠. 전복. 네. 전복은 상어 지느러미와 해삼 이렇게 해서 바다의 보물이라 이제 불리는 식재료죠. 키네코 선생님이 힌트 주신 거 가리비요. 가리비. 아. 구원 그다음에 지유를 상징하는 조개로서 지금도 그 순례자들이 그 자기 펜 안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네,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접시 대신에 섰대요. 아. 조개가 11만 종이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 종류가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용으로 네. 양식하고 있는 거는 50에서 60종. 뭐 생각보다 그치. 많아요. 고대 화석 보면 조개 문양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개의 역사가 한 1억 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넘고 인류 최초의 단백질 공급원이 조개였을 거예요. 새나 짐승을 잡기 힘들거든요. 동해안에 가면 흉년에 먹는 음식이다 그래가지고 네. 바지락을 적곡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경도에 가면 여긴 또 밥조개, 밥처럼 그냥 우리 네네. 몸과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전라도 새만금 지역에 가면은 또 해방조개라고 있어요. 해방조개. 네. 명주조개 또는 노랑조개라고 불리우는 그 계량조개 조개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960년대 이후 불릿고개 시절 있었잖아요. 그때 저 조개를 먹었다고 해요. 아, 밥 대신에. 네, 밥 대신에. 그래서 배를 채우게 해서 저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방조개라고 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군주님으로부터 해방. 해방.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맛으로도 먹고 밥으로도 먹고 네. 참 해장으로도 먹고 참 한국 사람들이 조개 좋아합니다.